자꾸 일이 오는데요? 잠깐만. 야야야야야 진정 좀 해봐. 진정 좀 해봐. 야. 야. 뭐 다 뒤져보면은 있겠지. 본 거지.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하네. 아 진짜 이 개. 야이. 아. I don't feel so good. 어디 갔어? 기지 같은 늑대. 야. 아, 보이지도 않네. 야. 뒤져. 안 맞네. 아, 짜증나. 아, 저 설상 가상이네. 허브티자는 왜, 왜 흘렸어? 출혈. 아 어떻게 한 번으로 이렇게 몸이 만신창이가 돼 진짜. 이거는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박혀서 쉬어야겠네요. 4시간을 쉬어야 되네. 아 또 옷 다 찢어졌네. 신발은 이제 거의 나가기 일보 직전이네요. 좋게 생각합시다. 이제 몸이 아프니 푹 쉴 수 있어요. 뭔 개소리야. 엄마. 그럼 뭐 늑대들이 플랜님 편히 쉬세요. 이런 거야? 어차피 기생충에 감염된 거 열심히 고기를 먹어주겠어. 됐어. 이제 자자. 아 왜 주서 자라고. 아 참네. 왜 줍기가 여기 있는 거야. 짜증나게. 체력은 다시 풀로 찾고. 치료하지 않으면 감염될 수 있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 진짜 힘들다 힘들어. 붕대가 더 이상 없네요. 붕대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제 먹으라고? 먹었어 먹었어. 붕대랑 소독약 있고 진통제, 항생제. 항생제! 항생제 찾으러 가자. 항생제가 위쪽에 있을 거야. 신발 같은 거 없어? 근데 주변에 신발이 하나도 없냐? 기생충을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생명이에요. 뭐라고요? 뒤지라고요? 저 구급 키트에 항생제 있었어? 맞아, 여기였어. 한밤중이었잖아. 뭐 어때? 나가서 집을 좀 찾아볼게요. 어! 좋은 데를 찾았어. 컨테이너. 컨테이너에 옷이 은근 많아요. 와, 진짜 찾으려고 하니까 없네. 어, 장갑. 이 장갑은 아마 가죽주지 않나? 어, 가죽이다. 찢어. 천이랑 가죽을 이용해서. 제발 성공. 아, 진짜 실패는 아니겠지? 좋아. 아, 성공했다. 83%. 하, 나 원래 이런 거 막 일일이 뒤지는 그런 남자 아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망가진 거니, 플레이. 나지야. 우린 오늘도 하루를 버텼구나. 아, 진짜 눈앞에 늑대가 딱 있는데, 와, 정신이 아찔하더라. 아찔하니 늑대, 미안하니 늑대. 자태는 줄 알았네. 왜 저쪽에 까마귀 같은 게 있지? 아, 맞다. 내가 늑대를 보내버렸지. 필요 없다. 니까지 거. 도축만 해줄게. 50% 이상 얼어붙은 시체로부터 고기를 채취할 수 없습니다. 에이씨. 무쓸모네. 도축도 50% 덜 얼어야지 되는구나. 저건 또 처음 알았네요. 도끼로도 해체가 안 돼요. 방금 해봤어요. 파밍은 돼요. 뭐 가죽이나 그냥 살코기를 뜯는 건 되는데 도축은 안 돼요. 그냥 분해가 안 된다고. 4등분.
그건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채취하는 것과 그냥 도축은 완전 달라. 4달러! 미안. 저쪽에도 시체가 있네요. 나 오늘 항생제는 다 먹고 기생충 낳은 다음에 끌 거야. 안 그러면은 까먹어. 이쪽에서 소리가 났는데? 저런 거를 이제 맞춰서 이렇게 화살 숙련도를 올려야 됩니다. 너 여기 동굴이 있냐? 아, 내가 잡은 곰의 은신처인가? 무섭겠으리. 화살이 망가지진 않는군요. 아니요, 망가져요. 내구도가 많이 낮아졌죠? 계속 쓰면 망가집니다. 아무것도 없네. 낚시도 합니다. 네, 낚시는 낚시 스팟이 따로 있어요. 여기 화살대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자작나무 묘목들이 많이 있네요. 이걸로 화살을 오지게 많이 만들 수 있겠는걸? 트렁크가 잠겨있을 땐 뭐다? 좋은 게 나온다. 물이 좋은 걸까? 5초 고민해봤다. 야, 이 고기 버려. 기분 나빠. 곰팡이 핀 곰고기라니. 어차피 지금 싸제 음식이 많이 있어서. 해안가로 쭈루루루루 내려와서 시체한테 어머, 시체 안녕.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인사 한번 해주고 쭉 돌아서 다리 밑으로 가주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에 동굴이 있을 겁니다. 동굴이 형! 나와줘! 제발! 해당수 발견. 동굴이 형이 없으면 난 굉장히 무한해지는 상황에 이른다고? 사람들 다 기대하고 있잖아. 여깄다, 동굴. 동굴이 형 고마워. 자, 여기선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100%입니다, 100%. 100%의 확률로 이 동굴에 늑대가 있어요. 자, 늑대의 은신처로 느껴지는 분위기가 막 뿜뿜하죠, 지금.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돼요. 조준. 웬만하면 화살을 쏘고 싶지만 지금 여기에서 물리면 정말 잣대기 때문에 장총으로. 여기 아무것도 모르고 호랄랄랄라 이렇게 왔다가 늑대가 호! 아! 이러고 이제 물리는 저기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외우고 있죠. 고기가 1.4kg. 채취를 좀 해볼까? Wonder if I can drop any of this gear. 고기도 있고 먹을 것도 많으니까 저는 이제 수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Nope. 연구를 할 수 있는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이생충아! 배가 살살 아프다고. 책도 못 읽고. 어쩔 수 없다. 버티는 수밖에. 자, 여기에서 오른쪽을 가보면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아,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에서 돌아가지고 왼쪽 길로 빠지는 길이 있을 텐데. 뭐지?
산피. 어머, 엉덩이. 어? 아저씨 엉덩이가 굉장히 찰지게 생겼네요. 불 끄고 고기를. Too much stuff to carry. 기생충의 먹이가 항생제냐고? 어휴, 존맛탱 하면서 이제 소멸되겠지. 쭉 올라오면은 아까 떨어져 죽은 시체의 흔적을 볼 수 있어요. 탄약과 총이 끼어 있네요. Never know when I might need to defend myself. 여기서 떨어져 죽은 겁니다. 저 사람은. 동굴은 놀랍게도 실내 판정이지만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불을 지펴서 기름이 얼마 없네. 아, 나 책 보고 싶어. 기생충 개. 안 되겠다. 본거지로 돌아가자. 나 할 게 없어. 아니 근데 약간 이상한 게 이 동굴에서 다른 길로 가는 길이 분명히 있을 텐데 기억이 안 나네요. 왜 아무것도 없지? 여기에서 원래 이 구멍으로 빠지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내 기억이 잘못됐나?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항생제는 다 먹고 방종하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10일을 버텨야 되잖아요. I'll be hungry later. 늑대고기 쳐다도 안 봐야지 이제. 와, 이게 기생충 감염되면은 이렇게 페널티가 심한지 처음 알았어. 하,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빠꾸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제가 길바닥에 싹 모아놨던 그런 보급품들을 전부 다 하나둘씩 가져갈 거예요. 일단 자작나무부터 말리고 가자. 밀실 공포증 위험까지 생겼네? 아, 진짜 실화냐? 안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아니요, 지금 다음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항생제 먹어봤자 소용이 없고요.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한밤중인데 어차피 길은 다 아니까 돌아가면서 파밍을 할게요. 안 되겠다. 그냥 차에 있자. 차로 가자, 차. 차에서 자면 되지. 나 어차피 옷은 따뜻하고. 어, 무서워. 여기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날이 뜰 때까지. 자, 하루가 지났고요. 자, 항생제를 하나 먹고 이제 7알 남았네요. 아, 나 어떡하냐. 너무 불쌍하다. 나란 존재. 내려. 돌아가자. 밀실 공포증 사라졌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지금 제 방 창문 활짝 열어놨거든요. 바깥이랑 직통하는. 지금 발이 존내 시려운데 벌롱다크 몰입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제가 주인공 그 자체입니다. 어우 추워. 오, 깜짝이야! 이거 개꿀딱인데? 잠깐만, 무스는 잡아야지. 저 이리 오는데요? 잠깐만. 야야야야야, 진정 좀 해봐, 진정 좀 해봐. 야야야, 미친놈아. 야! 어, 왜이래 왜이래 왜이래. 봤어? 아씨. 아, 오늘 곰이랑 늑대랑 무스 다 왜 저러는 거야? 아, 진짜. 근데 뭐 있나? 아, 근데 무스는 잡아야 되는데. Later. 내가 있었다면 깼겠네요. 나 본 거 같은데? 아닌가? Looks like a new day is dawning. 뭐 이리 온다.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진짜 존내 무서워요.
아이고 형님! 아 진짜 존나 무서워요 제발. 왜 안 죽어? 아 죽었다. 아, 와 다 맞췄어 여섯 발. 아 진짜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웠어 진짜. 아, 자 일단 2시간을 분해를 해보죠. 그 전에 얼어 죽겠는데 내가. 내장과. 몇 킬로야? 62킬로? 어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발뼈어요. 야이 개새. 욕심을 버리자. 이거 뭔 개소리야? 왜 늑대 소리가 들려? 아 너무 추운데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일단 수확을 해. 수확을 하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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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시는 거죠? 형님. 형님 잠시만요. 잠깐만요. 이거 버려.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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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착하게 살게요! 더 욕심부리지 않고 물욕을 낮추고 장작들한테 후원도 안 듣고 안 풀렸으니 금융치료. 아이 감사. 아이 시대로? 아 진짜 이건 아니지. 왜 안 와? 늑대야! 바람 소리 때문에 늑대 소리가 안 들려. 늑대야 어딨어? 아, 쟤 저 처먹고 있네 저거. 오케이. 손 개 떨렸지만 잡았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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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들어가자. 안으로만 들어가면 돼. 안으로만 들어가면 안으로만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야. 이건 개뿔. 개 뜨거. 개 추워요 지금. 추워서 덜덜 떠는 거 맞아요. 총 에임 흔들리는 거. 건강 상태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전부 다 다릅니다. 야 이거 가지고 택도 없는데? 야 진짜 너무 추운가 봐 지금. 아 이제야 지금 체온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와 나 이런 추위는 또 처음이네. 내가 지금 옷이 너무 많이 찢어져서 그런가? 얘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또 하냐고요? 미쳤어요? 목숨은 하나지. 덜롱다크 녹화 그걸로 종료입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쉽게 죽는 남자가 아니죠. 나 못 믿어? 나 플레임이야. 불꽃 그 자체라고. 한 시간만 자겠습니다. 죽지 말고 자라고! 앞에 의자에서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 안 따라갈 거야. 절대 안 따라갈 거야. 하, 내가 어쩌다가 이 교회에 갇히게 됐냐. 나 지금 발 완전 시려운데 몰입도 장난 아니야, 지금. 내가 덜롱다크 주인공 그 자체야. 아 오늘 진짜 밤 여기에서 자야 될 수도 있겠는데? 아 책을 읽을 수도 없고 진짜. 청소라도 하자. 와 근데 아까 내가 무스를 잡아서 망정이지 무스를 못 잡았으면 몸이 만신창인 상태에서 이 날씨를 맞이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저 멀리서 이제 무스가 손을 들면서 날 기다리고 있겠지. 현실이면은 며칠 생존할 것 같냐고요? 뭔 소리야. 바로 그냥 하늘나라 가야지. 뭐하러 아둥바둥 살아. 인류가 나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 바람이 좀 줄어들었나? 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어어 나무가 지금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 어 그래! 조용해졌어. 다행이다. 집까진 갈 수 있을 것 같아. 와 이게 갑자기 날씨가 괜찮아지네. 야 웃긴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 다 씹어먹을 것처럼 몰아치더니. 오케이 갑시다. 고기가 많네요. 아 든든해. 뭔 솔? 코앞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활로 저 친구를 잡아볼게요. 아 지금 좀 많이 안 피곤한.. 많이 피곤한데? 오케이! 됐다! 무사왕! 늑대가 돌대가리네. 바로 하나가 부러지다니.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그게 아 잣댐! 아 나 교회 왜 나왔어! 아씨! 화살 이미 부러지기 1분 직전이었고요. 아, 나 가죽 놓고 왔어, 가죽. 아, 멍청하게. 나 교회 다시 안 올 건데. 둘 다 똑같은 자세로 누워있네. 형제니? 아야,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갈까?
이거 들고 갈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야. 지금 너무 무거워. 48kg. 아, 좀 자야 되겠다, 이거. 아, 어떡하지. 그나마 여기에서 좀 가까운 등대로 갈까? 본거지까지 가기엔 너무 멀어요. 차에서 자자고? 그래. 이런 데에서 침낭 깔고 자는 거보다는 차에서 앉아서 자는 게 훨씬 낫지. 예, 차박이다, 차박. 내가 좋아하는 차박. So 냄새 삼스택이야? 와, 오지네. 주변에 있는 모든 야생동물들 다 달려들겠다. 나 와일이 피곤하노. 빨리 자야겠는데? 나 몸 괜찮아? 다행이군. 바람 소리 실화예요? 하나 먹고 6알. 피로도가 점점 저 빨간 영역이 늘어나네. 하루가 지날수록 몸이 안 좋아진다더니 저 피로도를 말하는 거였어. 얘기를 너무 안 좋군. 저 10일차 때는 좀 많이 안 좋아지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4일차인데도 이 정도면 절반 정도 까이겠는데? 이동 속도가 좀 빨라졌으니까 빨리 본거 좀 가서. 야, 씨. 하늘은 진짜 오지게 이쁘네. 난이도도 좀 이렇게 이뻤으면. 야, 나 아직 안 죽었어. 부금 왜 이래. 거의 장례식장 부금이에요, 이거. 아, 괜히 돌아가려는데 무스 발견해가지고 진짜 이게 뭔 개고생이야. 생각할수록 어이없네. 무스가 어디서 왜 나와? 솔직히 욕심이 화를 일으킨 거야. 무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으면 됐었는데. 그거 잡겠다고 막 생 난리를 치면서. 와, 근데 나 진짜 어떻게 잡았냐. 나 무스한테 한 번이라도 치였으면 옷 다 찢어졌었을 텐데. 옷은 다 멀쩡하니? 아, 장갑 저거 찢어지면 안 되는데. 장갑 저거 진짜 좋은 거란 말이야. 이 내구도가 0이 되면은 수리가 안 돼요. 그래서 0이 되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아니면 마음 편하게 아예 벗든가. 내구도 0 안 되게. 침낭에도 내구도가 있던데 그거 소모품인가요? 내 많이 자면은 내구도가 많이 까이죠. 거의 모든 물품들은 다 내구도가 있어요. 진짜 손에 꼽는 것들이 내구도가 없고. 아유, 이거 가지고 오느라 진짜 개고생했다. 45%. 어? 나판정이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여기에서 가죽을 말리고 있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아, 나 여기 왜 온 거. 그래, 가죽 내려놨으니까 됐다. 이제 돌아가자. 나 이제 기름도 없어. 돌아가면서 다시 다 파밍해야 돼. 아우, 이놈의 무스 가죽. 씨. 든든하긴 하네. 존내 커가지고. 아우!